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 여러분들의 골프 안 되는 이유, 잘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우리 스윙을 할 때 그토록 끌고 내려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끌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정말 지겹도록 끌고 내려와야 된다, 헤드 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끌고 내려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딱 하면, 백스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체가 전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대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해요.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그런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끌고 내려와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뭐 교습가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너 너무 이렇게 손이 일찍 펴져, 전문용어로 얼리 캐스팅이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골프 레슨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제가 아무리 끌고 내려와서 훈련을 시켜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비거리 플렉스라는 거를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와 유사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레슨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소리를 잘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딱 커지면 이렇게 해서 지금 소리가 어디서 났나요?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소리가 났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손목이 이미 여기서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이렇게 딱 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끌고 내려, 본인은 여기까지 왔대. 그런데 이미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벌써 이미 일찌감치 펴졌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이쪽에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레슨을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 소리를 앞쪽으로 들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앞쪽으로 들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앞쪽에서 소리를 들어야 될까?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이 비거리 플렉스하고 비거리 로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쉽게 고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의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왼쪽에서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힘 방향은 정면으로, 전면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앞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펴지면 힘이 이게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을 앞쪽으로 치는 모멘텀이 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공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비거리 플렉스라면 앞으로 치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이거 이 소리로서의 느낌을 받지 못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끌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을 앞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비거리 플렉스를 소개를 해드린 건 오히려 내가 느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가 정말 이쪽에서 왼쪽에서 나는지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쳤을 때 공이 나가는구나, 이 느낌을 갖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많이 보면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힘이 지금 여기서 쏟아지기 때문에 지면으로 힘이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꾼들은 어때요? 이쪽에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앞쪽으로 칠 수가 있고 적은 힘으로도 높은 탄도 그리고 많은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딱 봤을 때 방금 이 느낌대로 해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또 편하게
뻑 터지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끌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그냥 끌고 내려와야 임팩이 세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끌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 힘을 이쪽에서 쓰게 되면 힘이 아래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힘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 끌고 내려와서 앞쪽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힘을 전방 타겟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끌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10년을 혼자 연습해도 안 돼요. 정말 10년, 20년 쉬셨던 분들 딱 비거리 플렉스 흔들어 보세요. 전 타이밍 플렉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저거 한번 휘둘러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오른쪽에서 소리 나요. 여러분들 반드시 얘는 이런 류의 애들은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